너랑 말 안 해. 후왕이 너무 세게 던져서 프랭키가 좀 짜증이 났어요. 후왕, 좀 살살 던져. 오케이, 오케이. 프랭키 진짜 못 받는다. 눈치 없는 쿠앙 때문에 뚜한테 거짓말하려다 들키고 말았네요. 프랭키, 집 근처에서 탱탱볼 놀이하면 안 된다고 했지? 저기 이건 쿠앙이 갑자기 피해서. 어쨌든 공을 던진 건 프랭키잖아. 아, 그건 그렇지만. 처음부터 공을 가지고 논 건 쿠앙인데. 프랭키는 같이 놀다가 혼자만 야단 맞으니 쿠앙이 원망스러웠어요. 후왕, 그거 내가 먹으려던 거야. 후왕은 아까 두 개나 먹었잖아. 난 한 개밖에 못 먹었단 말이야. 내려와! 참아, 프랭키. 호왕이 원래 고구마 좋아하잖아. 난 하나밖에 못 먹었어. 그건 고구마 진짜 좋아, 좋아. 저런, 프랭키가 끝내 화가 났네요. 후왕 때문에 먼저 시작했는데. 너희 왜 그래? 프랭키가 쿠앙과 말 안 하기로 한 걸 깜빡했나 봐요. 프랭키와 친구들!
먹고 싶은데 쿠앙하고 같이 먹기 어색한가 봐요. 뭐야, 안 먹어? 안 먹어. 왜 저런데? 프랭키는 항상 곁에 있던 쿠앙이 없으니 왠지 울적한가 봐요. 같이 할까? 빨리 와. 집안에서 뛰지 말래도. 미안 미안. 어디 가? 어? 금방 토라졌다가도 금방 화해하는 프랭키와 쿠앙은 역시 어쩔 수 없는 단짝 친구네요.